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동주와 김수영의 자유.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시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윤동주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김수영은 아직까지도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시 낭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 각별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영화 철도원에 관한 강의가 있었지요. 그런 식으로요. 제 원고를 미리 작성해서 싫어하는 인생 공부 PD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할 내용을 원고로 이렇게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낭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와 김수영의 자유입니다. 이런 어떤 주제로 지금까지 비평문이나 논문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잘 좀 경청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그러면 제 원고 낭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윤동주와 김수영의 자유.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윤동주와 김수영의 자유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윤동주와 김수영은 나이가 고작 4살 차이인데 이들은 다른 시대의 시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의 시인이요, 김수영은 해방 이후의 시인이라는 인상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은 동갑의 나이인 김소월과 정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와 김수영을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윤동주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면 김수영은 중도적 자유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지요. 윤동주는 민족주의의 철저성으로 말미암아 주지하듯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일본의 경찰 및 법원은 그가 재경도 조선인 유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을 책동했다고 보았어요. 그는 일본의 특별 고등 경찰에게 체포되기 며칠 전에 만난 3살 아래의 유학생인 교토 제국 대학생에게 문학은 다름 아니라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공안의 시각에서 보면 윤동주는 사상범이요 또 확신범이에요.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가 이르되 시를 써온 자신이 부끄럽다고 후회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윤동주는 민족주의자로서 민족의 가치를 아는 시인으로서 순국하였음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김수영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친공도 반공도 택일하지 않은 중도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유연한 처신으로 인해 민간 억류인으로서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수영은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매력이 있는 정치 사상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를 처음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의 언어도 이럴 수 있나? 거침없는 언사와 비속어 표현이 어지러웠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도 그는 그의 언어는 사상의 자유와 자유의 사상을 오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는 이미 소년 시절에 항일운동에 가담했지요.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재학할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격렬했지요. 평양 시내의 학생들이 연계되어 일경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는 증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에 가담한 평양의 학교들은 모두 폐교됩니다. 이때 쓴 윤동주의 습작이 있습니다. 종달새는 이른 봄날 질디진 거리의 뒷골목이 싫더라. 명량한 봄 하늘, 가벼운 두 나래를 펴서 요염한 봄노래가 좋더라. 그러나 오늘도 구멍 뚫린 구두를 끌고 훌렁훌렁 뒷거리길로 고기 새끼같이 헤매나니 나래와 노래가 없음인가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 시는 소년 윤동주가 1936년 3월에 평양에서 쓴 시입니다. 한 시대의 불평하는 불온하기 그지없는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그가 쓴 습작시가 많습니다만 이 시 한편으로 인해 그는 그의 시대에 확실히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입사는 회사에 취직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과 의례의 첫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입문의 의식과 같은 거지요. 어쨌든 이 시가 그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은 셈이었지요. 조선인 학생에게 신사 참배의 강요는 구속이요 억압이며 그에게 있어서 종달새는 자유의 상징인 셈이었지요. 나래, 즉 날개가 없음은 실존적인 한계 상황이며 노래가 없음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저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대표적인 인류사회의 상징이지요. 이 재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징으로서 성찰하는 삶에 대한 헌신임을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다시 말해 성찰하는 삶만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윤동주에게 있어서의 소위 성찰하는 삶은 이를테면 부끄러움의 사상입니다. 무생물에게는 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끼라고 해두지요. 지수 화풍을 보세요. 땅도 험준한 산맥이 있는가 하면 평탄한 들판도 있습니다. 물의 기운을 보세요. 집채 같은 파도와 호수 같은 수면. 서로 끼가 다르지요. 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바다와 촛불의 서로 다른 화기 말이에요. 태풍과 산들바람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 무생물은 삶이 없고 생물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 중에서 식물은 죽음을 모르지만 동물은 죽음을 압니다. 길고양이가 죽을 때 산으로 가고 코끼리가 동료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무생물의 끼, 식물의 삶, 동물의 넋. 그러면 인간이 아닌 동물과 인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만이 있는 게 바로 부끄럼입니다. 인간만이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인간 중에서도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됨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윤동주의 모든 시는 부끄러움의 기록, 즉 자신을 성찰하는 삶에 대한 헌신의 기록입니다. 윤동주가 자신의 원고지에 써둔 습작시 종달새가 그동안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읽히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이 시를 주목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독자, 연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종달새, 노고지리를 소재로 한 시가 신문지상에 발표됩니다. 같은 소재의 시가 있습니다. 김수영의 푸른 하늘이 그것입니다. 이 두 시는 상당히 정치적인 자유의 함의가 담겨있는 시편이지요. 윤동주의 시편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소년의 세상 바라보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의 것이라면 김수영의 시편은 4.19의 감격을 그 시대에 여실하게 기념한 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김수영의 이 시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의 총 행수 16행 가운데 절반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김수영의 이 시는 1960년 6월 15일에 썼는데 발표는 그해 동아일보 7월 7일자에 발표되었어요. 제가 신문에 발표된 전문을 살펴보니 표기가 한자 투성이에요. 이 시에서 푸른 하늘이나 노고지리의 이미지는 모두 자유의 표상이에요. 윤동주에게 있어서의 명량한, 즉 밝고 환한 봄 하늘은 푸른 하늘로, 종달새는 동종의 이름인 노고지리로 이어집니다. 종달새가 알에서 나오면 날기 위해, 즉 자유를 얻기 위해 오래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살쾡이 같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자유의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합니다. 김응교의 말 맞다나 혁명은 단 한 번의 날개짓으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혁명으로서의 4.19의 미완성 및 한계가 잘 드러난 시라고 하겠네요. 이미 상고시대에 아테네인들과 로마인들은 세계에서 흔치 않게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 자유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집단적 자유는 타 집단에 저항하거나 타 집단을 침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윤동주의 자유는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유랄까요? 이에 반해 김수영의 자유는 근대적 개념의 자유라고 하겠어요. 17세기의 영국 사상가인 토마스 홈스는 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자유, 즉 개인적 자유에 대한 관념을 펼쳤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행동의 제약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는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 법이 침묵하는 부분에서 행동할 자유를 가리킵니다. 홈스의 정치 사상은 왕권 신수설에서 큰 발자국으로 진일보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인 군주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처음으로 정치적인 개인, 정치적인 개인의 자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두 시인의 자유를 살펴봅시다.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윤동주의 자유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틀 속의 집단적인 자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적 자유주의자였던 김수영의 경우는 정치적 개인의 자유를 시에서 구현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자유는 성격이 서로 다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 가치 판단이라서 뭐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문학 비평의 전문가들 중에 이런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동주의 시는 그의 아름다운 죽음을 떠나면 별로다. 그에 비해 김수영의 시가 훨씬 성취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고요. 함부로 비교하지 맙시다. 저는 윤동주의 언어가 침잠, 침묵의 언어에 가깝다면 김수영의 그것은 외침, 웅변의 언어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서 전자가 금이라면 후자는 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주와 김수영의 자유에 관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